대단한 게 다 팔렸잖아요. 너 왜 자꾸 대단하다 대단하다. 야 그래. 웹툰 중에 드라마랑 영화랑 동시에 만들어진 거 있어? 드라마 영화 영화 뭐 드라마 예뻐 아니야. 아니 그니까 그냥 이름만 그거 이름만. 야 그래가지고 내용을 봐야 내용. 트위터로 그 불쾌한 기색 내비쳤다가 욕 잔뜩 먹었어. 대중들한테 아이 뭐? 그 이름은 다 네 거냐고. 술 먹고 해서 그래. 술 먹고 트위터. 그러니까 술 먹고 이게 트위터 잡으면 안 되더라고 사람이. 그 네이버에서 쫓겨날 뻔하고. 어? 아, 너는 진짜 술 먹고 뭐 하면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. 그래 그거 알아요? 네, 형 제가 데뷔한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. 근데 뭐 저는 조금만 악플이 막 들어와도 되게 상처받고 막 그때 또 느낀 게 얘는 정말 대단한 애다. 아. 얘는 18만 개인가? 18만 개가 전부 다 욕이야. 진짜 나는 이렇게 욕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. 그때가 언제였지? 계속 지각해서. 늑대인간. 늑대인간 하고 지각해서인가? 그때 한창 또 지각하고 있었어 그때. 하다가 이제 갑 주인공 갑자기 늑대인간 되다니까. 이제 늑대인간을 왜 변한 겁니까? 저게 이제 대회를 네. 진행 중이었는데 네. 아 대회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. 만화 내용상 네. 뭐 확 좀 멀리 보내자 이제 해서 동요지책으로 네. 이게 지각이 딱 한 번 스타트 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멈추기가 힘들어. 아 하루씩만 땡기면 되는데 그게 안 돼. 그거를 아침에 5분을 일찍 못 일어나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땡기냐. 너는 마감부터 좀 잘 지켜야 돼. 뭐 하냐 6일 동안. 3일 한 4일 동안 생각하고 이틀 그리고. 대단하다. 진짜 어떻게 보면 천재인 것 같아요 얘는. 뭐 천재야 천재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스케줄대로 하는데 얘는 나올 때까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. 근데 왜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요 정도 선에서 딱 나오면은 하면 되는데 요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계속 찾아 끝까지 그냥 전날까지 스토리가 막 전날 한 시간 전까지 막 그치.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작 안 하면 정말 펑크 날겠다 싶을 때까지 계속 안 그리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7년 동안 매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. 근데 내가 이거 전에도 말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. 왜냐면은 못 버텨 너. 그 순간순간은 더 재밌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잖아. 그러니까 막 스토리가 막 개판이라고 그러잖아.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적정선에서 큰 줄기 있으면 안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래, 않을까? 그래. 너는 공황장애 걸릴만 해. 그러니까 작업 스타일이 좀 약간 지가 이렇게 자기를 내몰더라고요. 맞아. 그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뭐야? 막 이렇게 막 그 괜히 가만히 있는데 괜히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막 괜히 아무것도 막 못 하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 같은 거 있지. 막 불안해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그래? 나를 죽일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막 그냥 그럼 어떻게 풀려? 그 심해지면 정신 잃는데 그러다가. 근데 지금 괜찮아? 지금은